옆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민망해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토이 전형비를 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만사형통. 이 모든 일이 만사형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사소통. 어? 의사소통.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인들한테 전화 안 통하고 또 웃을 때는 요절소통. 네, 그래서 통통통 올해는 전부 통통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주가 20도래요. 네. 맥주가 몇 도예요? 16도. 그 다음에 양수가 36도래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졸도! 야, 맞다, 맞다! 아, 연습해놨어. 제일 비싼 술. 네. 제일 비싼 술을 먹었을 때 졸도 하잖아. 먹을게. 그걸 내게. 아, 그 다음에 친구들이 먹을게. 입술! 야, 입술도 먹어 마셔? 아, 그럼요. 아, 근데 누구 입술이 제일 맛있어요? 집에 있는 입술인가 밖에 있는 입술인가. 아 진짜 술이 제일 술 중에서 제일 맛있는 술이 입술인가 보네. 자, 멀리 세종시에서 오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만찬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선물까지 이렇게 정말 괜찮은 분들만 이렇게 모인 우리 연구소. 오늘만 날이 아니죠. 스팀으로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은 우리 다 같이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이런 날이 돼가지고 서로 우리 가족처럼 정말 멋진 우리 연구소가 됐으면 이런 그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실 것이죠? 네. 예, 그래요. 저도 부지런히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 주셨어요. 진짜 나는 오늘 화장하고 오신 줄 알았어. 아니, 수면일까지 오신 줄 알았어. 자, 다음은 오승현 선생님부터 한 마디. 아니, 새해 득담 한 마디. 아니, 좀 큰다. 새해 득담 한 마디. 새해 득담 한 마디. 아니, 부원장님 누나도 정말 감사님 분이시죠. 아니, 근데요, 사실 제가 이리얼 두기를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목요일날 수업이 연결이 되니까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수업 끝나고 나면 8시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게 그건데, 가서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 배워보고 싶은 저기 얘기, 율동 나는데 가질 못하니까 좀 안타깝고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23년도에는 제가 목요일날 수업을 안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늘상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릴 정도의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통통.
아, 박수. 마스크 벗으면 좋은데? 마스크 벗으면 좋은데? 자, 한번 해주세요. 일어서서 한마디, 일어서서. 일어서세요. 울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출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다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저처럼 올해 제 옥새가 대박 난다고 하던데 모든 분들도 다 같이 이제 대박 나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대박. 자, 우리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선이고요. 저희 교수님. 아까 어디 오시라고 그랬죠? 저 보성호 씨예요. 보성호 씨. 네. 그 다음에 원생님은? 동보고 씨예요. 동보고 씨. 네. 중국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레크레이션 공부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수업을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정열 선생님, 숭우리당당, 숭당당. 네, 코미디언의 김정열 선생님, 숭우리당당. 아, 저 사람 이해하고 싶다고. 두 분이 잘 어울리세요. 제가 소개를 하는데, 아, 저는 어쩌고저쩌고 기쁨을 드리는 강사, 전문적인 강사 김정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잘 안 웃어. 제가 아 바꿨어. 숭우리당당 숭당당 하니까 방금 누구야? 숭우리당당 숭당당. 숭당당 그 숙제를 그것까지 쳐야 되는데 숙제까지 그 숙제를 숙제를 한번 줘. 숙제까지 내 말할 차례예요. 원장님 나 말할 차례. 알았어요. 아 저는 잠깐 웃음을 배울 때는 이 웃음을 내가 어디다 써먹는 거지 모르겠는데 갔어요. 왜냐면 내가 재밌게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직장생활이 하도 이 조직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경직되고 힘들어서 아 내가 항상 그냥 나도 많이 윗골이 올라가게 많이 웃고 살아야 되겠다고 갔는데 딱 그러고 나면 이제 어! 강연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퇴임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많이 웃어보자. 정말 입꼬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가서 찾아왔다가 또 안 왔죠? 아니 내 말에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끙끙끙끙거리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